중지선 잡고 시작. 하나 둘 쏙. 면이 어떻게? 손목이 더 위로 가야 된다 했는데 아까 면이 이렇게 세워지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치면은 길어지는. 손목을 위로 이것만 한 상태에서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다시. 그리고 셔틀이 있으면은 이 위로 오려고 하면 안 돼. 아예 처음부터 셔틀 바로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치자. 자, 근데 공이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미리 많이 들어오면은 라켓으로 조절해야 돼. 출발할 때 조절. 쏙! 딱 쏙! 딱 걸려서. 이거 봐, 이게 구부려져 있으니까 칠 때 이거 팔로 이렇게 치게 되는 거야. 다시 뒤로 가요, 다시. 자, 공을 봤으면은 만약에 공이 길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을 핀 상태에서 발을 조금만 가야지, 발을. 그렇지. 거리 조절. 하나, 둘, 셋. 만약 길다. 어떻게? 발을 얼만큼 나가야겠어요? 이렇게 많이 나갈 일이에요? 자, 공이 길게 오면 어떻게? 아이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왜 계속 넣었다 빼요? 넣을 건 확실히 넣어야 되는데 계속 넣었다 빼는 느낌이냐. 그렇죠? 자, 준비. 일단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면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 자, 면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빈박해지. 더 눕혀서 손목을 위로. 그렇지. 라켓 너무 꽉 잡지 말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팔 먼저 펴서.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자. 다시 준비. 중지선 잡고 시작. 하나 둘 쏙. 면이 어떻게? 손목이 더 위로 가야 된다 했는데 아까 면이 이렇게 세워지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치면은 길어지는. 손목을 위로 이것만 한 상태에서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렇죠? 그리고 팔 먼저 펴야 돼요. 팔 먼저. 자, 준비. 그냥 준비 자세 하고 있다가 팔 먼저 쭉. 하나 둘 셋.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준비. 팔 먼저 펴서 거리 조절. 팔 먼저 간 이유는 만약에 공이 길게 오면은 발을 적게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피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공을 치게 되겠죠. 자, 공 보고 출발. 자, 미리 출발하는 거 아니고 기다려. 공 보고 출발. 팔 미리 펴야 돼. 펴.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펴. 하나, 둘, 셋. 다시. 그리고 셔틀이 있으면은 이 위로 오려고 하면 안 돼. 아예 처음부터 셔틀 바로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치자. 자, 셔틀 바로 밑을 찔러. 셔틀 밑을. 그렇지. 준비. 셔틀 밑을 찔러. 하나, 둘, 셋. 더 자신있게. 하나, 둘, 셋. 잘했는데 발이 지금 오른발이 너무 좁죠? 그러면은 팔도 흔들려. 마지막 발은 크게 벌려야 안정적. 나눠서. 마지막 발을 크게. 다시. 팔 먼저 펴야지. 쭉. 준비. 셔틀 밑으로. 하나, 둘, 셋. 셔틀 밑을 찔러. 하나. 라켓, 레트를 찌르면 지는 거예요. 그렇지. 자, 시작. 스톱. 자, 다시. 뒤에, 여기 셔틀 온다고 생각하고 어디로 와야 돼? 하나, 둘, 스톱. 멀어. 여기 거리가 멀어. 만약에 공이 여기 있다면은, 여기서 짜라. 만약에 셔틀이 여기 있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아예 몸 더 뒤로 가서, 몸 뒤로 가요. 그렇지. 거리 발 조절해서 여기로 와요. 근데 공이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미리 많이 들어오면은 라켓으로 조절해야 돼요. 출발할 때 조절. 자, 마지막에 피면 안 돼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잘 했어. 다시 준비. 공 오는 순간 빨리 뛰어가야 돼. 시작.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그렇지. 무너지지 말고 버텨. 허벅지 힘. 팔 먼저 펴서 허벅지 힘. 그렇지. 허벅지 힘 견뎌. 견디는데 일자면 안 넘어간다 했죠. 손목이 더 위로 갈 수 있게. 자, 허벅지 힘 버텨. 다시. 하나, 둘, 셋. 팔이 뭐가 문제일까? 스톱. 딱 스톱. 딱 걸려서. 이거 봐, 이게 구부려져 있으니까 칠 때 이거 팔로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다시 뒤로 가요, 다시. 자, 공을 봤으면은 만약에 공이 길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을 핀 상태에서 발을 조금만 가야지, 발을.
팔은 이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몸 많이 나가놓고 공이 길다 싶으면 얘로 이게 구부려지잖아. 그러면 자세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다시 하사 준비. 팔 먼저 상체 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이 정도는 돼. 만약에 더 길면은 상체를 앞으로. 상체를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발은 이만큼 있고 뭐 공이 짧으면은 발을 한 발 더 가는 게 아니라 상체를 숙여서. 그렇지. 상체를 숙여서. 알겠죠? 이거 또 구부려지는지 안 그러면 또 볼 거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그래서 들면. 그냥 걸려도 되니까, 그렇지. 그냥 냅둬요. 하나. 걸려도 돼. 하나, 둘, 셋. 팔. 하나, 둘, 셋. 그렇지. 팔 구부려지지 않게. 그렇지. 구부려지지 않게. 지금. 공 칠 타이밍이 아직 발도 안 나와서 무슨 느낌인지 조금 알겠어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이거 봐, 이 공이 빨리 오는데 여유로워요. 여유로우면 안 돼. 공 속도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정해야지. 하나 둘 셋. 팔 거리 조절. 하나 둘 셋. 그렇지. 거리 조절. 하나 둘 셋. 만약 길다 어떻게? 발을 얼만큼 나가야겠어요? 이렇게 많이 나갈 일이에요? 자, 공이 길게 오면 어떡해? 아이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왜 계속 넣었다 빼요? 넣을 건 확실히 넣어야 되는데 계속 넣었다 빼는 느낌이냐. 그렇죠? 자, 팔 힘 풀고 그냥 뻗어요. 그렇지.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팔 먼저.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팔 먼저. 스톱. 그렇지. 면 더 눕혀서 스톱. 잘하세요. 팔 먼저 뻗어서 스톱. 그렇지. 긴 이유는 살짝 셔틀이랑 라켓이랑 좀 멀어서. 셔틀 바로 여기 밑에. 밑에서 짧게. 여기서 짧게. 너무 멀면 안 돼. 이거를 인식하면 안 돼. 가는 순간 이걸 쳐야겠다는 순간 공이 이만큼 들어갔냐? 그냥 받는 순간 멈춘다 생각해야, 그래야 이 정도 힘이 들어가요. 이게 내가 진짜 조금만 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이만큼 하잖아요? 실제로는 이만큼 있다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 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생각하고 가야 충격이 있어가지고 저절로 넘어가는데, 이걸 넘겨보겠다고 살짝 스윙하면은 길어져요. 자, 바꿔주세요. 예전에 해봤죠? 시작. 하나, 둘. 그렇지. 팔 먼저 조절. 그렇지. 팔 먼저 조절해서. 그렇지. 하나, 둘. 역시 잘. 백은 기억을 하고, 몸이 기억을 해. 근데 여기는 다시. 요거 한 줄 잘하면 밭이 여기로 갈 거예요. 시작. 팔 먼저 뻗어서. 그렇지. 여긴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 둘. 맞는 순간 스핀 살짝만 넣어볼까요? 옆으로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엄지 힘을 살짝 밀어준다 생각. 시작. 하나, 둘. 그렇지. 몸 많이 오지 말고 팔 먼저 뻗어서 가볍게 설사. 다시.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치지 말고 그냥 돼. 아무것도 하지 마. 다시. 아무것도 하지 마. 스톱! 내려가면 어떡해. 스톱! 그래도, 백은 잘하네. 다행히. 다행히 몸이 기억을 해줘서. 자,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치지 말고. 잘했어, 다시. 하나, 둘, 셋. 치지 말고, 그냥. 하나, 둘, 셋. 그렇지. 이게, 나갈 때, 따다당. 빠르게 나갔다가 천천히 와야 되는데, 공속도랑 똑같이 나가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공 보면은, 한순간에 빠르게 나갔다가, 천천히 나. 공 보면 빠르게 나갔다가 천천히 나가. 그래서 얘를 치면 안 된다. 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몸 속도가 느리니까 얘만 해도 안 넘어가는 거야. 어, 몸이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하나, 둘, 셋. 준비. 손목을 위로. 그렇지. 또 스톱 할 거예요. 팔 굽혀지는지 안 굽혀지는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셋. 잘했어. 수고하셨어.